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지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네, 어떤 시인지 아시죠? 정지용 시인의 향수입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서 저희 방송 함께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풍성한 한가위가 더욱더 넉넉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인데요. 고향이라는 건 그래요. 언제 찾아가도 넉넉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차마 꿈에라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종착역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그 넉넉한 고향의 마음으로 라디오 독서실 문을 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상국 작가의 우상의 눈물입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에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요. 고향에 가면 어릴 적 친구들도 있고 또 옛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이 작품은 까만 교복과 교복 모자 쓰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 시절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얘기인데요. 전상국 작가는 강원도 홍천 출생이고 대학교 재학 시절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동행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냈고요. 소설 광망과 해바라기 시계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죠. 분단시대의 가난한 서민의 삶과 의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가고요. 77년에 현대문학상, 79년에 아베의 가족으로 한국문학작가상, 80년에 우리들의 날개로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 바람난 마을, 길, 유정의 사랑, 사이코시대, 우상의 눈물, 우리들의 날개, 집박이 둥지 속의 뻐꾸기 등이 있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4월에 김유정의 봄봄 소개해드릴 때 그 김유정 문학촌의 촌장님으로 오신 적이 있는 그 작가분이십니다. 오늘은 촌장님이 아니라 우상의 눈물의 작가로 모셔볼 텐데요. 우상의 눈물을 소개한 후에 이 작가 전상국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전상국 작가의 우상의 눈물입니다. 우상의 눈물 전상국. 학교 강당 뒤편 으슥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인 그런 무서운 린치를 당했다. 끽소리 한번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설사 소리를 내질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쫓아와 그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 늦은 오후였고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나는 교정에 단 한 사람도 얼씬거리는 걸 보지 못했다. 더욱이 강당은 본관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주 까마득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재수파들은 모두 7명이었다. 형! 동급생이면서도 우리들은 2학년에 재학하는 유급생들을 꼭 공대했다. 재수파들이 그렇게 대해주길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대하면서도 입이 껄끄럽지 않은 것은 재수파를 이끌고 있는 최기표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무언극을 하듯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첩하고 분명하게 움직였다. 기표가 웃옷을 벗어던진 다음 바른 손에 거머쥐고 있던 사이다 병을 담벽에 깼다. 왜 병은 깨고 그래, 기표 형? 설마. 왜 그래? 야, 기표 팔뚝에 피 핥아. 그렇지 마. 이 자식이. 진득한 액체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난 비로소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에서 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혁대. 혁대 풀어. 내 혁대? 왜 내 혁대를 풀어? 이 자식이 혁대 풀라면 풀어, 이 자식아! 왜 이래? 여기 혁대.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그리고 나는 내 살타는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다섯 군데나 지진질을 했던 것이다. 야, 인류대, 소리 질러봐. 너 매스껍게 굴지 마. 기표가 씨부려댄 마지막 말은 매스껍게 놀지 마였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이 내게 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재수파들이 나를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매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반 편성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 선생이 입을 열었다. 아, 진짜. 자, 이제부터 66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그래, 질문 좋지. 말해봐. 저 우리가 탄배 선장은 누굽니까?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네, 저 35번 이유대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가? 오얀이 옥유 큰대자 이렇게 이유대입니다. 그래,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2학년 13반의 임시 선장이다. 아,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 선장을 뽑겠다. 이유대, 반장하고 싶어 뭔 소리 났구만. 선생님, 저는요. 아, 이거 임시 반장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적은 것 같다.
한낱 농으로 시작한 일이 담임의 임기응변에 의해 꼼짝없이 임시 반장 감투를 쓰게 되었다. 임시 반장이 기표의 비율을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아, 그래. 왔던가. 약 일주일간 반장을 하면서 느낀 우리 반에 대한 소감은?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나왔다. 학교에서 만난 선생과 집에서 만난 선생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마련이다. 학교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는데도 공연이 거북스럽고 몸이 찌부러든다. 얘네 반 아이들이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났다고 좋아들 한다네요. 아, 예. 그래,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맡는 건?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얜 반장하는 게 죽어도 싫다네요. 성적도 떨어지고. 얘 뜻이 저러니 어쩌겠어요? 아, 사실 유대는 반장을 하는 것보다 공부에 달라붙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깝지만 유대를 위해서 제가 양보할 수밖에. 저 어때요, 차마 씨? 보이차라고 유대 아버지 출장 갔을 때 사왔어요. 차 한 통에 60만 원이나 간대요. 임형우, 걔가 반장으로는 괜찮지? 대단한 담임이군. 벌써 우리 반 파악을 다 하는 거야. 반장으로는 임영우가 최고지. 네. 형우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이 형우 1학년 때 담임이 그러더라. 리더십이 있다고. 뭐 학교의 결정에는 긍정적이지만 만에 하나 허점이 보이면은 무섭게 반격을 가하기도 해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대단하다며. 아, 그리고 말이야. 유대, 네 도움이 좀 필요한데. 예? 제 도움이요? 뭘 말입니까? 난 네가 말이야.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야.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날 첩자로 삼겠다고? 그래. 1학년 때도 그랬어. 담임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난 일을 알렸다고. 그 일은 뭐 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바지한 거야. 그런데 아이들, 그 어수룩하게 보였던 그 아이들이 날 따돌림했어. 그 배신을 지금 또 알아니. 불쾌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난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형우가 잘해줄 겁니다. 알았네. 그리고 유대군,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책임표가 있지. 담뱃불에 지짐질당한 얘기를 해버려? 아니야. 담임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유대야, 뭐해?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최기표, 그놈 괜찮을까? 그 최기표라면 1학년 때 낙제해서 한 해 묵었다는 애 말 아니야? 이게 어머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1학년 때 담임 선생한테도 전화도 자주 주셨다고. 일주일에 두 번은.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니까요. 네, 유대 어머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저희들도 훨씬 힘이 날 텐데. 이 최기표 그놈은 유급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니죠. 왜 저 한눈에 범죄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전형적인 범죄형이죠. 음침하고 포악스럽고. 1학년 때 걔 담임을 한 선생이 그러시더군요. 10년 감수를 했다고요. 그 정도면 알 줄 아닙니까? 어머나,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여태 퇴학을 안 당했대요? 교칙이 엄하기로 이름난 학교인데. 이놈이 원래 교활하고 지능적이어서
도대체가 제적을 당할 만한 큰일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뒤로 쑥 빠진다 그겁니다. 저, 선생님, 그 기표라는 애 집에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1학년 때 담임도 걔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더군요. 놈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 거죠. 한양천 뚝방 동네에서 알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집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 어떤 애 얘기로는 기표 아버지가 중풍으로 들어놓은 폐인이라는 얘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 더 드세요. 피 맑게 하는 데는 최고래요.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선생과 취기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그 싸움에 임영우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담임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난 후 임영우를 반장으로 임명했다. 물론 아이들의 투표를 거친 합법적인 임명이었다.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오후 반장인 이명우가 드디어 재수파한테 당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처럼 근본이 포악한 기표마저도 형우의 얘기라면 귀를 기울이곤 했었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해주었다. 그렇다고 유독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형우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아,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자고? 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아. 만약에 그러다 걸렸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 저기 만약 재수파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거부하면? 아니. 거부하지 않을 거야. 지난 봄에 내가 약간 시도해봤거든. 자신할 수 있어.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우리들은 형우의 말을 믿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지난번 기표가 3학년 형을 구타한 일로 벌을 받게 됐을 때 학급 전원이 서명을 해서 기표를 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형우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짜고 시험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3일간 계속되는 중간고사 첫날이었다. 자자, 물어보지 말고 아는 것부터 적도록 해요. 자, 여기 있어. 그래. 좋아. 기표와 대각으로 앉게 된 정수가 자리의 이점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내리밀어 기표가 보기 좋게 해주었다. 둘째 시간은 영어였다. 커닝페이퍼는 몇 사람 손을 거쳐 기표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기표가 벌떡 일어나 감독 선생 앞으로 걸어나갔다. 선생님!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커닝페이퍼 아니야? 누가 이런 메모지를 저 학생한테 전달했나? 누군가? 대답해. 어떤 새끼야?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반장 이명우가 그랬다고? 다른 친구들이 커닝을 하면 말려야 할 반장이... 참, 이거 어이가 없구만.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참.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계속 만드는 거야? 자. 모두들 앉아. 오늘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종이 쪽지를 가지고 나왔던 학생의 고든 정신이나 우정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여러분 모두의 결의는 대단히 훌륭했다.
야, 좋아. 자, 조용. 그거 아니야? 학생, 들어가서 문제 마저 풀도록. 일은 이런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표를 살폈지만 그는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인 셋째 시간도 별일 없이 끝났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반장, 유대, 정수, 담임이 오라고 한 사람 빨리 교무실로 오래. 유대, 가자. 아니, 너 표정이 왜 그래? 반장, 글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제습도 안 보이고. 빨리 와봐. 혹시 뭐? 혹시 뭐? 아니야, 아닐 거야. 아야, 뭐해? 당연히 빨리 오라고 그랬다니까. 아유, 보나 마나 다반지 채점 혼자 하기 싫어서 니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걸 거야. 진짜 반장 어디 갔지? 선생님, 저희들 왔습니다. 네. 아, 그래. 반장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만 왔습니다. 야, 너희들 둘이 해도 될 거야. 채점 좀 도와달라고. 예. 이양아, 이양. 예. 나한테 전화 오면은 화학실에 있다고 전해줘. 네. 자, 가자. 예. 우리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답안지를 채점했다. 동그라미 하나만 더 치면 그 아이는 5점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때 화학실 문이 열렸다. 선생님! 왜? 나한테 전화 왔니? 아니요. 전화가 아니고요. 선생님 야단 났어요. 야단? 무슨 일인데? 아니, 어떤 아줌마가요. 아까 막 달려와서 학생들이 뒷산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그래서 학생 주임 선생님을 가봤더니 2학년 13반 반장이 혼자 뒹굴고 있더래요. 이명우가 뒹굴어? 지금 사고리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시라고. 알았어. 최수파가 반장 끌고 갔었나 봐. 기표 씻으라고 담임한테 얘기할까? 아니, 기표가 안 좋아할걸? 고자질하는 거? 그렇지만 형우가 많이 다쳤을 텐데. 아마 형우도 원하지 않을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병원에 가보자. 그래. 형우는 응급실 의자에 엉거주춤 누워있었다. 형우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고 넓적다리의 붕대 위엔 꽃송이처럼 선명한 핏자국이 피어올랐다. 우리를 발견한 형우가 재빠른 동작으로 손가락 하나를 퉁퉁 부은 제 입술에 댔다가 뗐다. 알았어. 유대, 너 형우네 집 전화번호 알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제발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임마, 여기를 나가기 전에 사실대로 되란 말이야. 제가 잘못해서 싸웠는데 왜 친구들을 댑니까? 넌 싸우지 않았어. 몰매를 맞은 거야. 본 사람이 그랬잖아.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그 애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게 누구냔 말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형은 너 정말 학교를 허수아비로 하는 거야? 학교 다니기 싫어?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우는 우리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되어버렸다. 기표와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가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연 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피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최기표 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사정으로 결석을 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항상 빳빳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폐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우리가 군림시켜준 게 기표의 기회를 상하게 한 거야? 글쎄, 그런 것 같아. 너 그때 그 큰 놈이 담임이 시켜서 한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담임과 의인을 한 건 맞아. 아, 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셔. 뭐, 구원? 형은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다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스파들이잖아.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어.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거든.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어. 기표만 빼고. 난 기표 그런 놈의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제스파 그 애들이 나한테 한 말이야.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래. 흡혈귀? 왜? 기표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잖아. 부모도 병들어 누워있고.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대. 동생은 셋이나 되고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요즘 무슨 일로? 그것도 그만뒀대. 그래서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서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맞아. 제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야. 두고 봐. 담임의 예언대로 기표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이 가끔 기표에게 학급 사무를 맡기는 게 눈에 띄었다. 기표가 별 표정 없이 그런 일을 맡아 했다. 그날도 기표는 담임 선생의 지시에 의해 체육부실에 내려가 우리 반 아이들의 체력검사 통계를 내고 있었다. 그럴 시각 담임 선생이 말했다. 66명이 탄 우리 배는 순풍을 맞아 참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얘기는 반장이 해줄 것이다. 다만 담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반장.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그 친구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짐작했겠지만 최기표 얘기입니다. 기표 아버지는 오래전에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기표 어머니는 심장병입니다. 할 수 없이 어린 여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매일
라면으로 웃긴 일을 때운다는 겁니다. 라면이 없어. 굶을 때도 많고요. 난 그런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에 나오는 기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편에 기표는 1년 유급까지 했습니다. 1년의 학비를 더 마련하느라 그 여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러는데 기표가 여동생도 막 때렸다던데. 나도 봤어. 그 사실은 저도 압니다. 그건 그 여동생이 몸이 약해서 버스 안내원을 그만뒀는데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술집에 나가기로 했던 겁니다. 기표는 여동생을 막기 위해 그랬습니다. 근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여동생은 앞으로 어떤 수렁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형우는 기표의 가정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자락에 부드러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위해 이제까지 남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재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재수파까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방학 때는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협동과 봉사, 기여정신의 산 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친구들한테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나도 돕겠다. 저도 돕겠습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간지 편집부 국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일간지 편집부 국장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그리고 며칠 뒤 일간지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갸륵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뽑기와 그부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아, 교장 선생님이 기표 기사 전교실 게시판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반도 붙이도록. 네. 야, 선생님하고 반장 기표 사진도 잘 나왔어요. 자, 신문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자, 최기표 앞으로 나와. 저요? 왜요? 너한테 연애 편지가 산더미처럼 왔잖냐. 야, 신문 기사 보고 너 힘내라고 말이야. 편지하고 성금이 어찌나 많이 도착하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신나셨다. 아, 그리고 성금은 매주 월요일 전체 줘야 할 때 전해줄 거고. 자, 편지 받아가. 좋겠다. 그리고 거기 저 여학생 편지도 있으니까 혼자 몰래 보고. 기표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며? 그렇대. 재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제3교실 같다고 그래.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우리는 부끄럽게 미소 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다음 날도 그는 결석했다. 무단 결석이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 그래. 기표가 무단 결석이라 내가 학생을 보내 알아보니까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아니, 저, 선생님, 집을 나갔다고요? 그래. 여기 이제 기표 어머님이 오셨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표 친구들이구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어디 있노?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어디를 가서? 저, 기표 어머니?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몸도 편찮으신데. 아니, 선생님, 저기 우리 기표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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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는 애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선생이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기표 어머니는 교무실을 나가며 자꾸 아쉬운 듯 우리들 얼굴을 돌아다 보았다. 기표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술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이게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이게. 내일 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새끼 다 알면서 하이 망할 새끼 이거 정말. 자, 야 기표가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래. 어휴 이 새끼 이거 정말.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에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섭다. 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When you're down in trouble. 라디오 독서실 전상국 작가의 우상의 눈물 함께 하셨는데요. 전상국 작가를 직접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예, 저기, 떡도 잘 먹고요. 성매도 갔다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렇게 전화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우상의 눈물. 네. 제목에서도, 예, 많은 걸 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표가 마지막에. 네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참,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우상의 눈물 읽은 독자한테 늘 물어보고 싶은 게 맨 끝에다가 제가 무섭다, 무서워 살 수가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운지, 왜 살 수가 없는지 그걸 늘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독자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독자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대답은 그것은 사실 독자의 몫으로 남겼기 때문에 독자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에, 저도 그 독자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무서운 게 뭔가를 소설 그 내용 속에서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그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못하지만은 그 무섭다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할 때 무섭다는 거는 어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 뭔가 그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은 살아가는 어떤 자기 나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힘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꾀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런데 그렇죠. 그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을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 살아가기가 두렵겠죠. 네. 아마 그런 이 소설 내용 속에는 기표가 어떠한 그런 힘을
좀 뺏겼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인식했을 때 네. 세상이 무서워지지 않았는가. 독자들도 내가 작가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 작품에서요. 네.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이제 우상인 최기표가 등장을 네. 하고 네. 또 우상을 눈물 짓게 하는 그 치밀한 계획들 담임 네. 선생님이나 뭐 반장 그 친구들 계획들이 네. 있는데 네. 아 그게 정말 무섭다. 전 정말 그거야말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쓸 때 어떤 그 톤이라든가 이제 그 분위기상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좀 긴장할 수 있도록 네. 우상이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숭배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위치의 그런 인물이나 어떤 그런 상인데 그 상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을 주변에 배치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그런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성을 이제 만나보면서 참 무섭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네. 아니 이 세상에 정말 그 네. 무엇을 다 누를 만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힘도 아니고 네. 지능도 아니고 네. 그 무엇도 아니고 그 힘이 지력을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지략이 힘을 누를 수도 있고. 네네. 네. 제가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제일 궁금한 질문이 지금 드릴 질문입니다. 네네. 우상의 눈물 이 작품 도대체 네. 언제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그 소설을 쓴 게 이제 80년대 초가 되는데요. 네. 세상이 아주 많이 그 좀 험악한 때 아닙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막말로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잘못 쓰이는 힘, 어떤 그걸 이제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힘들이 너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럴 때 그 힘 중에 잘못 쓰이는 힘 중에 뭐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힘이 위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뿐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특히 그때 그 시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선자, 그 어떤 위정자들이죠. 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위선을 실지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면서 그 모든 남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힘은 좀 잘못 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잘못 쓰이는 힘 중에 이제 위선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악도 때로는 이 세상에는 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선 대결하는 하나의 또 그런 악의 모습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구상한 작품이 이제 결국 세상이 혼란한 것을 작가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이제 우상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 작품 들으면서 아마 그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우상의 눈물이 먼저 나온 작품이죠. 네, 이게 이제 뭐 하나의 그 이 소설이 이제 그 배경으로 한 거는 이제 학교 사회를 네. 상징적인 하나의 축소해가지고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내용 구조도 어떤 권력 구조와 맞서는 어떤 힘들 뭐 이런 네. 면에서 같지만 이문열의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이제 독자들에게 읽혔기 때문에 이제 제 작품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먼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네. 이제 그런 질문도 가끔 해오던구먼요. 네. 아마 이제 이 라디오를 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이 우상의 눈물이 먼저라는 것을. 네, 뭐. 네, 요즘 작가님 어떤 작품 쓰고 계세요? 제가 요즘 뭐 김유정 작가에 좀 미쳐가지고 그 네. 이래서 작품을 많이 못 쓰는데 내 작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작품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을에 들었으면서
중편소설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그 남이섬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그 남이섬을 좀 하나의 그 신비로운 그런 우리 그 한 40~50년대의 남이섬의 원래 모습을 돌려놓고 네.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어떤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 상상에 의해서 오늘의 남이섬을 옛날의 남이섬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는 중편 소설을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아유. 이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독자들이 많이 이제 읽어주자는 기대 속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아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작품 활동도 좀 왕성하게 벌여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석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상의 눈물 전상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명절이면 모두들 고향에 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지만요. 그 당연한 그 일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고요. 또 명절날 더 바쁘게 일하는 분들도 있죠.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그런 분들을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이 명절이 더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편,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이계창,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